전선 축하드립니다. 차산 지 3주 만에 전선 폐차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한 속도의 두 배의 속도를 밟아놓고서는 저 억울해요. 변호사님께 영상 보낸 게 레전드네. 블박차 3주 만에 사고 나서 폐차한 게 신께서 여러 사람 살리려고 하는 듯. 전선 축하드립니다. 운전 미숙 같다, 블박차가. 앞만 봐도. 아싸 선배, 진짜 개소름 돋네. 잠깐만. 평소에 과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지인 단한 명도 없었던 남자 선배가 있었다. 애초에 아웃사이더인데 이 사람이 비슷한 진로 중에서 괜찮은 곳 같더라. 조그만 기프티콘 보내면서 연락해서 뭐 물어보니까 답장 이렇게 오더라. 소름 돋네. 솔직히 이름 들어도 누구신지 모르겠고 반응 공학 거리시는데 같이 수업 들으시면서 저랑 인사라도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사람 벌레 취급하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아는 척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준비하세요. 땡땡씨 말고도 저는 학과 사람들 중에 취업 정보 교류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너네 응화공끼리 실컷 물고 빨고 하세요. 차단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하다가 필요하니까 말 거는 것도 별론데 애타에 조리돌림하는 글쓴이가 문제 있다. 갑자기 개 급발진하면서 선 차단 박는 것도 왜 아싸인지 알것 같다. 딱 말할게. 이 사람이 과하게 반응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평소에 말 한마디 안 걸던 사람이 조금 자기 관심 분야 나왔다고 저렇게 기프티콘 하나 보내면서 뗄랑 하나 보면서 뭔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 족같은데? 위에 벌레 취급하면서 무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저 사람도 좀 과민 반응한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저렇게 울분 톡 하나로 이렇게 울분 토해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기프티콘 감사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열받게 만드는 거 아니야? 기프티콘 감사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낫지 않아? 넘어갑시다. 왕의 귀환. G-Dragon. 25일 컴백 확정. 정규 앨범을 들고 올까요? 새 솔로 음반을 발매한다는데, 새 솔로 음반이, 일단은, 뭐, 디지털 싱글 미니 앨범, 요런 거 가지고 올라나요? 정규는 아니겠지. 정규를 할 만큼의 녹음을 하진 않았을 거야. 여기저기 많이 돌아댕기고 그래가지고 워낙 이 분야 저 분야에서 많이 돌아댕기고 바빠갖고
사실 작업실에 틀어박혀갖고 정규앨범 찍어낼 정도의 허슬은 하지 않았어. G-Dragon은 너무 직무유기를 한것 같아. 일좀 해라. 일좀 해. 태양 단독 콘서트에 깜짝 게스트로 등장했었다고. 트웬티원 콘서트 때도 얼굴 비추고 뭐 영상 찍어주고 막 그랬었던 것 같던데. 아무튼 뭐 진짜 지금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중반까지의 한 정말 한 세대를 장식한 아이콘이죠, 아이콘. 예, 아이돌을 넘어선. 그러니까 딱 아이유 정도의 입지가 아닐까, G-Dragon은. 그죠? 거기다가 이제 패션 업계까지 조금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뭐 남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정말 하나의 아이콘이죠. 예, 권지용. 참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하고 좀 예, 여러 가지 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솔직히 워낙에 빅뱅의 뭐그 증리라는 그 시벌 새끼랑 예 그리고 진짜 팬들이랑 이제 멤버들까지도 예 완전 그냥 그 무시로 일관해버린 그러니까 자기가 빅뱅으로 활동했었던 때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면서 그렇게 아예 튀어버린 예 런승연 예 런승연과 증리 예요두 녀석들 예 이젠 세 명이죠, 그죠? 태양, 지드래곤, 그리고 바로 대성, 예, 이렇게 있겠죠. 예. 빅뱅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엄청 막 많았던 걸그 뭐라 그러죠? 좀 아니 다사다난 말고 좀 굴곡이 좀큰 맞아 맞아 산전수전 뭐 그런 느낌으로 예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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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어떤 음악을 들고 올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좀 멋있게 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일본에서 진짜 별개 쓰레기 짓거리 하고 다녔던 그 흑인 걔 근황 떴네요. 예. 걔 민폐 덩어리 새끼. 이 새끼. 얘가 뭔 짓거리 하고 다녔냐면은 그냥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롯데월드 입구 쪽에서 뭐 소리 지르고 약간 그냥 좀 신태일과 그런 방송을 좀 했었나 봐요. 롯데월드에서도 이 지랄했네. 수십 분 동안 소리 지르면서 날뛰었다. 인방 켜놓고 한국 버스에서 덴노헤이카 반사이를 외치며 기미가요를 존나 크게 틀었다. 그래서 한국에 존나 임팩트 친이 새끼는 누구냐고. 바로 조니 소말리라고 하는 희대의 병신 새끼다. 비유가 아니라 그냥 병신 그 자체로 소말리아에서 온 난민 출신의 유튜버라고. 초절도 못 나온 리얼 문맨 그 자체이자 흑인의 안 좋은 면만 집합시켜 나온 흑인 괴물이네. 흑인 괴물. 흑인의 안 좋은 이미지만을 그 어떤 괴물이다. 합쳐버린. 예. 이 새끼는 일본에서 히로시카 나가시 사키를 외치며 일반인에게 시비 걸고 오사카 레스토랑에서 민폐 접시 깨고 음식 던지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다가 공사장에서 불법 침입해서 공사장 자재를 가지고 놀다가 경찰에 걸려 일본에서 몇 개월간 수감 생활 후 강제 추방되었다. 입국 금지까지 먹게 되었는데,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의 키스를 하며 위안부 상을 창녀 같다고 비웃어 활용 정점을 찍은 새끼이다. 자, 믿기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게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 이럴 때마다 링컨이 참으로 밉다. 링컨만 아니었어도 저런 애들 춘식이 춘봉이로서 신안해서 일 열심히 할 텐데. 링컨이 밉다. 채찍들이 미쳤다. 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새끼긴 하네. 얘는 이렇게 비하 당해도 돼. 흑인 사회에서도 저 새끼는 구제불능으로 찍힐 걸. 흑인 사회에서도 뭔가 토해낼 걸.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베리나님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페미 쪽에서는 거르는 자기들과 어떤 정신과 뜻이 합쳐지고 자신들과 같은 어떤 그런 연대를 해도 베리나는 페미에서도 약간 뱉어내는 그런 느낌처럼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흑인들도 흑인 엄청 싫어할 것 같아. 흑인들 욕 보인다고. 자, 다음. 비공식 천만 영화, 영화, 바람, 후속작. 제작 들어간다고요? 바람 2를요? 바람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반길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후의 이야기. 고등학생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그걸 지금 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바람의 세계관이 그대로 연결이 되느냐? 극중 짱구의 세계관이 연결이 된다. 아니, 난잘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배우들 임팩트가 너무 커갖고, 그나마 정우님, 그나마 이분 뭐지? 손호준. 이두분 빼고는 아직까지도 바람 세계관에서 못 빠져나온 이 배우들이 있어. 아니, 가운데 아저씨는 그래도 드라마 많이 나오던데요? 가운데 아저씨?
아니 나올 뿐이지 사실 그냥 보면은 바람 생각 안 날 수 있나? 예, 드라마 연기 많이 나오셨는데. 아 그래? 예. 그게 뭐 잊혀질 정도가 돼? 그래. 근데 얼굴 보면 생각나긴 해. 그래. 어. 이분들은 사실 배우로서 그냥 고점은 바람으로 찍은 거잖아. 어. 야, 이 세계관이 연결되는 바람2가 나온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잘 녹여낸다면. 어. 사투리 찰지게 치면서 진짜 재밌는 내용들. 뭐 어차피 연기 다 잘하고 배우들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이면 6시간 동안 시력 향상되는 기적의 안약. 안약 하나로 노안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FDA 승인을 받았는데 녹내장 치료에 쓰이는 필로카르핀. 하루에 한 번 점안하는데 근거리 시력이 근시가 6시간 동안 좋아진다고? 컴퓨터 작업에 중요한 중간거리 시력은 10시간 동안 개선 효과가 지속됐다고. 지금은 노안치료제의 안약이지만 이게 상용화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약간 비아그라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병 치료 목적으로 나왔는데 저런 기능이 있다고 함. 아, 의외의 어떤 발견이구나. 의외의 발견성으로 나온 약이구나 이게. 어... 한번 넣어보고 싶다. 아니야 저거. 아 이제 탈모만 잡으면 끝나겠네. 어 탈모만 잡자. 탈모만 제발. 탈모나 좀 어떻게 해봐. 어 이건 무슨 자료인데 대체 조회수나 댓글이 왜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키 165의 남자? 좀 작을 순 있지만 키 높이 신으면 170 중반까지는 갈 수 있잖아. 뭐 얼마나 서럽다고 165다고 그렇게 또 스스로 그거 하고 있어. 좀 자학하고 있어. 자학. 내 키는 씨발 165다.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더빙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컨셉이 잡혔지? 잠깐만. 아 뭔가 165의 키는 뭔가 이렇게 좀 옹졸한 목소리가 날 것 같아. 나 역시도 165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구나. 진짜 165면 어떨까? 내 키는 씨발 165다. 주변 사람들은 개심 루저 새끼. 내가 그 키로 태어났으면 나가 뒤졌어. 여자는 175 이하는 사람으로 안 봐. 야, 니는 애사 지르지 말고 혼자 늙어 뒤져. 그게 인류에 도움이 된다. 솔직히 개 좆게 뛰는데 반박도 못하겠다. 나도 누가 탈모라거나 고추가 작다고 하면 존나 웃기기 때문이다. 오히려. 야, 키 안 중요해. 근데 왜 어깨 동무가 안 되냐, 이거? 이런 개족 같은 소리 한 놈들 더 죽이고 싶다. 야, 키 안 중요해.
가로 열고 키 165 가로 닫고 게다가 못을 나다 20대 중반 M생이다. 난 게임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욕을 하면서 화를 낸다. 분노가 절제가 안 된다. 게임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너 개씨발 어디 사냐? 뒤지고 싶냐? 급발진 존나 웃기네. 게임도 좆도 못하는 새끼들이 쿨진인 척 지리네. 마음껏 지져. 여친이랑 밥 먹으러 가면 수고. 야! 야 개새끼야! 씨발! 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내가 진짜 버러지라는 사실을. 똑같은 새끼들. 꾸미면 꼴에 꾸민다. 안 꾸미면 키도 작은데 무슨 자신감으로 안 꾸미냐. 나한테 어쩌라고. 솔직히 키가 작으면 돈이 존나 많아야 한다. 자기 설거지 다 하고 빨래도 해놔. 안 하면 용돈 없어. 돈 많으면 행복해질까? 그건 아닐 것이다. 난 유전자적 결함은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뭐다? 포기하면 편해. 맞아. 흔히들 노력하면 다 된다지만 개소리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존재하거든. 키 작은 새끼가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 건 0에다가 계속 10을 곱하려고 하는 병신이랑 똑같은 짓이거든.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은 짓이라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연애는 꿈도 꾸지 말자.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즐기면서 사는 것이 키장내막에 주어진 특권이야. 자러 가야겠다. 오늘은 좀 알차게 보낸 것 같군. 나는 이런 내용이 진짜 공감이 안 가. 아니 리오넬 메시를 보면은 뭐 느껴지는 게 없어? 자신과의 공통점에서 느껴지는 리오넬 메시를 보면서 왜 축구를 안 하냐고. 키 작은 분들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 키는 극복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키가 작은 사람들이 너무 그 피해의식에 갇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극복할 수 있어. 가능해. 극복 못하는 게 어딨어. 어? 개그맨들 중에서 제일 못생긴 옥동자 오지연, 그리고 뭐 MBC 개그맨 누구야? 행사 많이 하시는 그 약간 샤페이 닮은 그 아저씨. 오정태. 이분들 특징 다 결혼했잖아.
가격이었고 165는 무조건 잘생겨야 하고 168은 훈남 플러스 스타일링 좋아야 하고 175 이상부터는 개성있게 생겨도 됨. 근데 키 170만 되는 조보비 난쟁이 vs 100kg 넘는 비계 낀 기도동댕이를 누가 더 사회악이냐 둘 다 없어져야 하나. 사회악은 키 170도 안 되는 조토비또 100kg 넘는 비계 낀 개 조뚱땡이도 아닌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너같이 그런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이 없어져야 돼. 정말 없어져야 되는 너야. 그 165 뭐 163 이거 숫자가 주는 이거 되게 뭔가 숫자가 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 숫자가 내게 주는 한계의 치일 뿐이지 결국은 이성 문제라는 거 아니야. 어? 키 작다고 취업이 안 되거나 키 작다고 뭐 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숫자에서 죽은 억압이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봐. 네가 키 작은 것도 아닌데 네가 뭐 키 작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 어? 네가 이 길을 걸어봤어? 키 작은 남자의 서름을 알아? 그런 걸 그런 서러움을 아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런 애들은 키만의 문제가 아닌 키 말고도 잃은 거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키로 모든 걸 탓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게 진짜 내가 키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인지. 150도 연애하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어? 충분히 연애할 수 있어. 충분히. 150도. 내 한계는 그 숫자에서 오는 억압이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제 친한 형은 키가 165인데 여자 잘 후리고 다니는데. 그래. 가겠습니다. 예. 너무 이런 거에 매몰돼가지고 나를 억압하지 마세요. 댓글 뭐 이렇게 많이 달렸어. 키 작으면 없던 열등감 정신병이 생긴다. 김인호 봐봐. 키 작아도 개십 알파메일이잖아. 얼굴이 문제야. 키는 작아도 문제 없어. 사실 진짜 답 없는 건 키까지 작은 새끼들이야. 이런 새끼들이. 아이고 우리 유디닝님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코스님.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코순이가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100kg 넘어가는 돼지 vs 키 165 vs 면상 똑같다 가정했을 때 돼지는 키가 얼만데? 그냥 나로 해. 키 181 돼지. 코트 165 코트 181 대신 돼지. 근무 중에 춤과 노래를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웃으면 되지. 어떤 춤이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으면 안 돼.
왜 저를 안 보고 계신 거죠? 아, 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재미도 없다. 그래서 더 키가 부각돼 보이는 거야. 존나 웃겼으면 호감이었을 거야. 재미도 없다.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대충이었다. 움빠 룸빠 띠빠 띠뚜 아이거러 그거 뭐 외우는 거 몇 개 안 될 거야. 그거 영어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움빠 뚬빠 움빠 룸빠 룸 이렇게 이상해. 그냥 대충 대충 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그 뭐 이제 좀 샜지만 주제가 맞아. 키까지 작은 새끼들이 문제라는 거야. 165cm 김인호 vs 180 코트. 너무 극과 극 아니에요? 예. 너무 극과 극이잖아. 그거는. 예. 너무 극과 극이잖아, 이거는. 너무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 그거는. 정답은 160코트라고. 160코트는 진짜 유니크하다. 귀하다. 아. 아, 순간 상상했거든. 내가 160이라면 순간 상상했거든. 와, 재밌어지겠는데? 아이고. 여자가 서른 넘어서도 못 소리면 매우 심각한 이유. 저런 혐오 조장하는 갈라치기 글은 그만 봅시다. 제주도 렌트카 사고구나. 헤이, 아이오닉 5네?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어, 사람 안 다친 게 그나마 다행이다. 회사 후배랑 유디닝님 고맙습니다. 유디닝님 감사합니다. 여옹 유디닝 여옹 감사합니다. 회사 후배랑 관계를 했다. 회사 후배랑 관계하면 안 되지 않나?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아? 아, 뭐야. 게이라고? 아이씨. NCT 테일, 드디어 나왔네? 특수 준강강 혐의라고? 이래서 SM에서 뱉어냈구나. 웬만하면, NCT급이면, 나름 회사에서 아끼는 공 많이 들인 그룹일 텐데. 와. 특수 중간가는 뭔 짓거리를 한 거야, 얘?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두 명과 함께. 아, 두 명 이상이 합동을 해서 심신상실 등 한거 불능 상태를 가늠한 경우. 그러니까 술을 졸라 먹이고 인사불성,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그냥 술 먹고 뻗어버린 여자를 남자 둘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서 SM이 사건 접하자마자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는 뭐 회사에서 품을 수 있을 정도의 혐의가 아니다 보니까. 와, 그래서 팬들이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소속사에서 바로 뱉어버리지? 알고 보니까 특수 준 강투도 간 혐의라고 합니다. 에. 야. 야, NCT 테일 영상도 다 지워졌겠네. 개 소름 돋는 입건된 다음 날 라방을 했다고? 와, 진짜 소름 끼치는데? 성범죄 혐의로 NCT에서 팔주당한 테일의 입건 다음 날 라이브 방송 영상이다.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 너무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즈니 덕분에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네요. 영상 속 테일은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아무렇지 않게 팬들의 이름을 부르며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습이 경찰에 입건된 다음 날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많은 사람들이 경찰... 야, 경찰에 입건되고?
심지어 페일의 혐의가 일반 성범죄가 아닌 특수종강간 혐의로 알려져 영상 중 페일의 태어난 모습이 더 추... 와, 이 새끼 조커야? 아이고야. 전반적으로 생활이 지금 뭐 한강은 진짜 다 좋았어요. 한강에서 그냥 산책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종류별로 다 갔던 것 같아요. 잠원, 반포, 이촌, 망원, 합정, 간절한 마음으로. 아, 그냥 가사 보고 할게요. 미안해요. 아가서지 않으면 그대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도 작은 상도를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간절한 마음으로. 야, 얘는 좀 세게 때려 맞겠다. 용, 용도. 오빠가 더 잘 부르잖아요. 어우, 뭔 사이렌 소리가 나요? 어디 불났나? 예. 이 시간에 저 정도 소리가 난다고? 유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건 뭐예요? 혐오 웹툰 못 걸렀다. 퐁퐁남에 난리 난 플랫폼 책임론? 뭔 내용이야? 퐁퐁남,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여자가 마지막에 결혼할 때 순진한 남자 꼬셔갖고 설거지하는 내용을 갖다가 퐁퐁남이라고 하는데, 성별 갈등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기도 한데, 웹툰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뭐 어때서? 수상을 했다고? 이세계 퐁퐁남?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한 39세 박동수는 어느 날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자신이 세간에 말하는 퐁퐁남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박동수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 하나 아내에게 도의려 설계당해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는 도축당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런 그 앞에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보고 배겨? 존나 재밌겠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안 보고 배겨? 그 문득 감추려고 여초애들이 남자들이 집단 성범죄 할 때 단어가 어원이라고 순동지랑. 아, 이건 잘 모르겠고, 그딴 건 난 모르겠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어때서?
퐁퐁남 설거지론이 집단 아 핀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성을 혐오하는 이런 내용으로 좀 번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 아니 근데 사실 여자들이 좀 결혼할 때 너무 상향혼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니야? 똑같이 놀 거 다 놀고 똑같이 뭔가 이렇게 과거가 뭐 동거를 했건 뭘 했건 과거가 좀 문란했고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거를 다 청산하고 뭔가 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여성으로 있었다면 뭐 퐁퐁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나 했을까? 그러니까 전남친은 키가 컸고 전전남친은 돈이 많았고 정식 웹툰도 아니고 도전 웹툰이라고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곳에 올린 거로 전전 전남친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전전 전전남친은 뭐 말을 되게 이쁘게 했고 전전 전전 전남친은 뭐 섹스 테크닉이 좋았고 그런 과거 전남친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가상의 괴물을 갖다가 이상형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비교하고 주변에 결혼 잘한 애들 시기 질투하고 자기 스스로 막 불행하다고 막 자기 처지를 막 자학하고 자기 어떤 채워지지 못한 결핍을 잡고 현 남친에게 청구하는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리고는 서른 전까지 3천만 원도 못 모았으면서 아파트 덜컥 뭐 이런 정도 해내길 바라는 그런 심보로 상향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맙습니다. 유디닝님 감사합니다. 그런 심보가 굉장히 좀 별로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퐁퐁남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냥 숫기가 없고 어렸을 때 연애 많이 못해보고 남들 연애하고 지금 현 부인이 결혼할 나이 되기 전에 가장 꽃다운 나이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고 가장 이쁠 나이일 때 연애를 하면서 서로 사귀는 사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무료로 제공해줬던 그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전남친은 받았지만 뭔가 표독스러움만 남은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여성 혐오하는 것 같나? 그때 자신의 가치와 지금의 자신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를 스스로 깨달으면 주제 파악이라는 거를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높이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기심 같은 걸 버리고 자아 비판하면서 자기 반성을 한다면 한다든지 좀 단점을 메꾸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남자 만나다 보면 조금 쓱 보고 이제 사이즈가 보이니까 남자 다룰 줄 아는 어떤 그런 표독스러운 그런 스킬이 생겨버려가지고 자꾸 재고 비교하고 얘는 이래서 스카우터로 딱 봤을 때 떨어지고 얘는 이런 게 괜찮은데 조금 뭐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더 뭔가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름지기 여성이란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못 모를 때 저 못된 남자가 나쁜 남자가 나를 꼬셔갖고 내가 너무 후회스러워. 그 과거 나의 첫 경험도 후회스럽고 못 모를 때 만났던 이 남자와의 그 과거가 너무 나는 싫어. 그래서 남자 보는 눈을 키우고 싶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쌓인 데이터가 있고 내 자신도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와. 내가 봤을 때 그 나이는 26이야 여자. 나는 26 전과 후로 좀 나뉜다고 봐. 26이건 36이건 다 필요 없고 뭐 여자는 자고로 어린 게 최고다. 아이, 개소리 같고 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남자에게 임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나이 다 필요 없고 최고 아니야. 어린 게 최고 아니야. 순진하고 못 모르고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거쳐야 될 과정이야. 그 표독스러움은. 귤 상자에 썩은 귤 하나가 있으면 전체가 썩는 것처럼 주변 환경도 중요해. 어린 여자랑 결혼해갖고 신도시에서 애기 낳고 잘 살려고 하고 있어. 근데 주변에 어떤 이상한 맘춘 같은 년들이 들러붙어. 주변에 별별 여자들이 별별 나이대의 여자들이 들러붙으면서 가스라이팅을 해. 마치 불행한 것처럼 옆에서 자꾸 한마디 한마디 거들면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썩게 만들어. 그러면서 남편에게 괜히 있지도 않은 불만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자기 현실이 불행한 것 같고 막 그래. 내가 이용당한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주변에 그 썩은 귤 상자에 있는 그 썩은 귤 하나 때문에 모두가 썩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와이프의 주변 사람들도 잘 둬야 되는 거고 주변 친구가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봐야 돼. 여자를 볼 때도 주변을 보면 딱 보여 사이즈가. 그래서 사실 진짜 나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마음가짐이야. 주제 파악 그거 잘해야 돼. 염치가 있고 겸손해야 되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좀 너무 상향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도 참 더럽고 표독스러워. 결혼이라는 게 모름지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세상이 지난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래도 단칸방에서 시작해가지고 같이 성장하면서 역경을 고난과 역경을 딛고 같이 의지해가면서 단칸방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그렇게 뭔가 빌드업에서 같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같이 빌드업에서 같이 잘 살 생각 같이 성장할 생각 그런 희생정신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야. 동반의식을 그래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뭐 씨발 서른 전에 3천만 원도 못 모아놓고 씨발 흥청망청 다 쓰고 그렇게 해놓고 서른 전에 3천만 원도 없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도시 아파트를 해오래. 이 씨발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내가 혐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니까. 그 외모가 계속 갈까? 아니야. 젊고 어린 여자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어떤 포지션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게 필요하지. 결혼을, 난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상향혼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남자는 그 자기 흥청망청 놀고 그렇게 자기 개발 안 하고 자기 기반 마련 못하던 시기에 남자는 엄청나게 자기 개발하고 자기 기반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막 계속 경력 쌓고 그러고 있던 시기에 뭘 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퐁퐁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정말 싱그럽고 어리고 이쁠 때는 사귀던 남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나에게는 엄청난 청구서를 들이밀어 버리니까 너무 뭔가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다고 느끼는 거지. 예. 자꾸 표독스러워지고 자꾸 전 남친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가상의 괴물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씨발 키 크고 잘생기고 차 있고 어? 주변에 사람 없고 여자 많이 안 사귀어보고 좀 찐따미가 있으면서 피부톤 하얗고 자기관리해가지고 막 복근도 좀 있고 거기다 집도 좀 잘 살고 순진한 그런 남자가 어딨냐고. 어디 씨발 상상에서나 나오는 그냥 유니콘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사실 못난 남자들은 주제 파악이라도 한다고. 내 주제 무슨 연애야. 포기해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고 이런 거지. 근데 그렇게 못났지만 못난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스펙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인터넷에서 계속 남녀 갈등 조장하고 뭐 여자는 학년은 어쩌고 한년은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혐오 조장하는 이 못난 남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내가 단순히 남자라서 남자 뭐 여자만 패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뭔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결국 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웹툰에서 뭐 퐁퐁남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혐오를 조장한다?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학원물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어? 아침에 갈 때 막 뭐 존나 뛰어가가지고 막 벽 발로 까가지고 막 뭐 어? 벽을 부셔버리질 않나? 어? 갔다가 애 괴롭힐 때 엄청 빡세게 막 진짜 공업용 커터칼 갖다가 애 얼굴 막 그어버리는 그런 뭔가 잔인무도하고 그런 내용들로 만들질 않나. 그러면 그 학폭력 조장이야? 학폭 조장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웹툰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욕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반대할 필요도 없고. 예. 뭐 이 정도만 볼까요? 이제 그만 봐도 될 듯? 예, 여기까지만. 헤, 뭐야 이게? 안드로이드? 헐. 와. 와, 오 징그러워. 오 기계. 우, 기계하다. 모션을 그대로 따라하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오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